진짜 맛있게 해줄게, 아빠. 어? 너 화력 살만하구만. 일단 불이나 불이 세야 돼, 불이. 불이 세야 돼. 불이 문제야. 아빠 토치 어디야, 토치? 토치 왜? 토치는 여기 한 번만 더 해줘. 그냥. 빨리 하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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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야, 화력 좋다, 화력 좋아. 야, 니네들 아버지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못 살지, 못 살지. 끌어, 끌어, 끌어. 야, 우리 셋이 다섯 개 먹는 거야? 그리고 치킨, 피자 이렇게 먹자는 거지? 어. 이 정도 먹어야지. 야, 불이 너무 세. 에이, 너 눈 너무 매워. 이겨내야 돼, 누나. 할 수 있어. 군대 가는 거야. 이런 거 다 이겨내야 돼. 야. 야. 아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야, 훈이가 덜어줘, 훈이가 덜어줘. 됐어. 시작하자.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네. 맛있네. 야, 파인치 잘했네. 나 근래 먹었다. 이게 제일 맛. 너 배고팠니? 아, 나 이거 되게 먹고 싶었는데 확실히 집에서 먹는 짬뽕이랑 섬에서 여기서 먹는 짬뽕이 맛이 완전 틀리지. 완전 다르다. 와, 진짜 맛있다. 치킨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어우, 치킨 예술이다. 섬에서 배달음식 먹으니까 다르다, 아빠. 말도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치킨을? 그러니까 깜짝, 나 깜짝 놀랐어. 와, 오래, 이런 오랜만에 느껴봐. 되게 맛있다는 기분을. 아이고, 아이고. You want hot sauce? 아이가 많이 뿌려줘. 많이 뿌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천천히 먹어, 이 맛에. 나 피자 진짜 좋아한다. 맛있다. 야, 저기가 대천이야. 맞아. 어, 저, 저 오늘도 보인다, 야. 야, 보이네? 날씨가 좋으면 보인다고. 근데. 되게 신기하다. 좋은 거네, 오늘 날씨가 지금이. 그렇지. 되게 반짝반짝 빛난다, 그렇지? 내가 느꼈어. 섬에서 섬체질이야? 눌러 살 수 있을 거야. 나 진짜 거짓말 치고. 아니. 눌러 살 수 있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빠? 뭐? 도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을 거 아니야. 어. 그게 아예 없어.
없지. 세상과 약간 동떨어지고 멀어져 있는 기분이 많이 드니까 마음이 편해. 그래도 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 산부자가 있으니까 좋지 않냐? 외롭지가 않지. 그죠? 혼자 있는 것보다. 기댈 때가 있으니까. 기댈 때가 있으니까. 또 우리는 하나 있을 때보다 셋이 합쳐 있을 때 강하잖아. 둘이 있을 때도 좀 뭔가 어색한데 셋이 있어야 돼, 셋이. 근데 불편한 거 없으세요? 제주도에 살면. 여긴 배달이 안 되니까. 마. 짜장면 배달이 안 돼요. 아, 해 드세요, 설마. 짜장면을 해 먹진 않고. 짜장면은 항상 마음속에 있어. 그래서 길거리 이렇게 운전하고 다다가 짜장면 찍고 그러면 참 저기 들어가 말어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일요일 날 배달 한번 해드립니까? 짜장면? 예. 네. 짜장 파티 한번. 짜장면 여기까지 배달하면 다 불잖아. 빨리 올 수 있어요? 아유. 뛰어오자.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빠르게, 안 쉽게. 문 열면 쉽지 않을까? 아, 그럴까? 아, 에어컨을 끄죠. 아, 에어컨을 끄자, 에어컨을 끄자. 배달의 중요성은 신속성. 고급상어. 여기 가자. 아이고. 사장님. 아니, 저희 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저희 왔습니다. 짜장면. 그, 결제는 어느 분이? 아유, 카드로 하실 거예요. 제 카드 안 되는데. 좋습니다. 결제. 좋습니다. 이리 와봐. 내가 한번 꼭 깨어나 줄게. 감사합니다. 밖에서 먹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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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어, 근데 아침이랑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 화장했어. 아, 여자, 여자. 이럴 때 사진을 찍으란 말이야. 준비하자. 오예. 오예. 회장님 짬뽕. 야, 우리 집에서 짜장면 배달을 보다니. 죽인다. 우리 집에서 짜장면을 먹게 될 줄이야. 이거 기념샷으로 남겨야 될 것 같은데. 아, 제가 찍어드릴게요. 같이. 네. 하나, 둘, 셋. 와. 오, 짜장면. 아, 이런 것도 사오고 말이야. 진짜 김밥집 한 보람이 있구만. 지워주시는데 이런 거라도 저희가. 근데 얘는 까만게 따지나. 안녕하세요. 네, 좀 잤어요. 아, 잘했다. 볶음밥도 있으니까 여기 이것도 먹어.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게. 아, 여기 누니까 괜찮아. 맛 괜찮으세요? 맛있어. 아, 날씨도 좋고. 약간 너 옛날 코미디언 황기순이라고 아니? 아니요, 몰라요. 몰라요. 좀 비슷하지? 몰라요. 말씀하시니까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몰라요. 한 잔을 먹어도 아플라. 그래. 네. 황해는 참 짜네. 황해는 왠지 짜네, 보고 있으면. 아까 요가하는데도 되게 짠하더라고. 팔이 양상한데 막 부들부들 이렇게 떨리는데. 너 어떡하냐, 방송 나가면? 약한 이미지 전국에 그냥 퍼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또 그런 애들 좋아하는 애들. 아니, 이런 애들이 얇고 오래 산다? 길게? 아니, 저기 주머니에 칫솔을 끼워놓은 것도 아, 너 칫솔을 닦으려고 했는데 위에 올려져 있더라. 아, 웃겨. 너무 웃긴다. 농담이야. 그래. 아이고, 그래. 우리 밥 먹고 얘는 산책 갈 건데 니네 갈 사람 따라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같이 가도 돼. 알겠습니다. 근처에. 소화도 시킬 겸. 짬뽕 한 언니, 맛있어. 그래서 내일 아침 뭐 하죠? 성게 미역국이랑 네. 내일은 또 제주도 오. 막 이렇게 유명한 게 뭐 있지? 제주도 하면 은갈치. 그래, 갈치구이 한번 가자, 옥돈 말고. 은갈치. 갈치구이. 그럼 장을 봐야겠다. 오빠가 먹고 갔다 온대. 와. 역시 이게 투자를 하면 오는 게 있는 거 같아. 맞아. 빌브 앤 토이크야. 투자 없이는 힘들어.
칠 준비해서 나갈까? 네. 네. 가자. 가 나갈까? 나가. 우리 나갈까? 나가. 세훈아, 니네 차 갖고 따라와. 예, 알겠습니다. 응. 타. 옳지. 옳지, 빨리 타.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 따라와. 예. 아유, 오랜만에 집에서 탈출했네. 아, 그거 아까 전에 우리 회사 사람 왔잖아. 네네. 자꾸 막 예능 나가는 거 얘기하는데 네. 내가 이제 활동을 하긴 해야 되잖아. 네. 근데 확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야. 뭔 느낌인지 너무 알아요. 이 마음의 평정이 유지가 안 되면서 네네. 근데 막 사람이 흔들릴 때 뭔가 하나 딱 중심, 내가 의지할 게 하나 있잖아. 네. 나는 그게 요가랑 차거든? 그리고 상순 오빠. 와, 그거 정말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세 가지. 어, 맞아. 안 그랬으면 나는 그냥 돈도 사실 뭐 벌만큼 벌었고. 네. 왜 그거 있잖아. 계속 탑스타 이미지에서 그냥 끝내고 싶은. 아, 박수 칠 때 떠나고 싶은. 그러고 싶은. 그냥 나는 영원히 그냥 제일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네. 사실 그래도 되잖아. 그쵸.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박수 칠 때 떠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차근차근 내려오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가 더 힘든 것 같아. 그냥 딱 제일 멋있을 때 떠나면 오히려 그게 더 내 마음이 편할 건데 조금씩 나이 든 모습 나가고 후배들한테 밀리는 모습 그걸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됐었거든. 지금도 완전히 됐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 그거를 내가 감수하면서 그래도 꿋꿋이 내가 하고 싶은 음악과 활동을 하면서 한다는 게. 언니는 진짜 그런 생각 안 하실 줄 알았어. 왜 안 해? 다 하지. 아이고. 음악 나가면 항상 1위하고 음악 차트 막 착 점령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그게 아닐 때가 올 거잖아.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야. 그러려면 너도 준아 뭔가 방편을 하나 만들어야 돼. 저는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후만 나중만 네, 지금을 즐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잘 될 때 이걸 즐기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다음엔 안 될 거야만 생각을 하느라고 행복한 틈이 좀 없었어요. 넌 나랑 반대구나. 나는 그 순간을 너무 즐기면서 막 나는 여왕이야 막 이러면서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막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나왔다. 조심한데. 야, 추운데 또 반바지를 입고 왔어. 추위야. 풀려고. 짠하다 너 또. 역시 번화 1등이야. 가자. 숲 냄새가 너무 좋지 않니? 네. 아, 냄새 좋다. 근데 이런 데는 어떻게 알고 오시는 거예요? 집 근처니까 맨날 와 우리는 여기를. 여기 겨울에 눈 완전 하얗게 쌓였을 때도 진짜 멋있다. 아, 진짜 좋다. 뭔가 힐링되는 기분이야. 맞아. 이런 데 오면. 피톤치드 마셔. 황혜야, 네. 피톤치드 좀 마셔. 피톤치즈요? 야, 피톤치즈래. 피톤치드, 나무에서 나오는. 뭐야? 그냥 집 같은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즙? 아, 집이 아니라 그 나무에서 나오는. 거. 좋은 성분. 나도 처음 들어봤어, 사실. 아, 너무 좋다. 햇살이나.
만들지? 유나 천천히 가. 네, 네. 조금만 천천히 가자. 순심아. 그렇게 해야 돼요? 조금만.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하나가 제 뒤를 바짝 붙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저 개 산책시키는 모습이 뭔가 CF 같지 않니? 이제 맡을까요? 일본 영화의 어떤 어리버리한 소녀? 토모코상! 김박집 사장님의 일상이랍니다. 김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얍! 언니,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방금 짜장면 먹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주도는 참 진짜 희한한 곳이야. 제주도 희한한 곳이야? 잘 자고 잘 먹게 되지? 네. 그게 최고야, 사람이. 잠깐만.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리액션 나왔어요. 와, 여기는 진짜 대박이다. 가자. 아, 이거 파노라마 찍어야 되는데? 와, 여기 멋있다. 자, 소원 빌어. 소원 빌시겠네요. 와, 바다가 비친다, 태양. 와, 와, 노을이. 지금 해가 너무 예쁘다. 와. 아, 여기 저기도 보이는구나. 저기, 아까 저거. 저기. 저게 지금 바다죠? 네, 바다죠. 반. 와, 대박이다. 와, 나왔습니다. 와, 얘들을 위한 산책이 아니에요. 저 바다야. 주인을 위한 산책. 기가 막힙니다. 와, 진짜. 우와, 바다에 저렇게 착 비치는 거는 진짜 처음 본다. 어, 오늘 처음 보셨어요? 처음이에요? 바다... 창민이 형, 혹시 이거 여기 올렸는데 여기가 이게 맞나요? 어디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 형 혹시 꼬기 있을까요? 꼬기, 어, 꼬기 줄게, 잠깐만. 감사합니다. Here it is. 소금이 어떤 거예요? 여기 있어. 어, 감사합니다. 뭐 도와줄까, 범규? 어, 혹시 마늘 빻은 게 있을까요? 마늘 빻줄게. 몇 개? 네, 네다섯 개? 와우, 와우. 야, 고기까지 올라가? 아,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 돼. 감사합니다. 손 조심해. 네. 뭐야? 와. 형 해줄게. 혹시나 너 다칠 거야. 힘을 줘야 돼, 아래로. 아. 그래서 이렇게 밀듯이. 아오. 막내 뭐 하는 거야? 고기 넣고 짜장라면 만들려. 맛있겠다. 맛있게 해보겠습니다. 금방 뜨거워지니까. 네. 대구 아니면 손 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되게 힘들 것 같고. 괜찮아, 괜찮아. 이거 기름. 기름 트러플 오일 들어갈. 아, 그래? 오케이. 보자, 보자. 어? 좀 조릴 거라서. 갑시다. 잘 먹을게. 고마워, 범규야. 범규야, 잘 먹을게. 어, 도와줘. 아, 아니야. 알았어, 이거 희곱게 끓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끓여드릴까요? 야, 괜찮아. 와, 좋겠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너 먹어. 야, 괜찮아. 범규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응. 야,
다행이에요. 너 이제 멤버들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숙소에서? 아, 택도 없죠. 안 해줄 거야? 맛깔! 형 맛깔 꺼졌어. 이제 범규 나중에 TV에 나와서 노래 부르면 우리 보면서 이 짜파게티 생각나야 돼.